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자세히 보면 참 유치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마누라가 싫으면 버릴 수도 있다. 그 증서를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내버리라. 이렇게 이제 율법을 써 줬습니다. 사실 이런 율법을 주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뭐로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의 수명이 별로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노예 생활을 하면 오래 살 수도 없었고. 그러니 한 세대가 40년이라면 400년이라면 몇 세대요? 10세대를 노예 생활을 했어. 야, 그러니까 아빠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고고고고조 할아버지. 예. 그렇게 되면 뭐가 베켜요? 노예의 근성이 베킵니다. 네. 본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밖에 없어. 바깥에서 돌아가는 정상적인 삶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매일매일 살고 있는 노예 생활밖에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그래서 특히 안식일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십계명을 딱 보니까 아니 뭐 이래 싶어요, 솔직히. 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열 가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기껏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마라.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뭐야, 그거? 예? 네? 그거는 다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십계명이란 게 뭐예요? 이런 걸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우리 뉴스타 센터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오늘부터 이 센터에서 꼭 지키셔야 될 열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즉각적으로 퇴소시키겠습니다. 그래 놓고, 동창생들을 죽이지 마시오. 옆방 여성 참가자를 겁탈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인간 취급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자 예수님이 자 남녀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고 하시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의 마음에 뭐예요? 완고함 때문에 안에 내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본래는 그게 아닌데,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아주 악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특별히 무선적으로 완고해요. 조건적으로. 자, 여러분. 제가 그 7살 되던 해 6.25 사변이 터졌는데, 그때 부산에 온 피난민들이 다 모여서 이 상황이 이게 말이 아니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건 말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주인 안 보면 어떻게 갖고 가면 돼.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다들 뭐가 부족한데, 예. 네. 주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다, 훔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430년 동안 노예생활, 10세대를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덕성이 땅에 어떻게 떨어질 대로 떨어져요. 그런 사람에게 준 것이 십계명이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사실 법이라는 것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런 법자를 써놓고 보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법자가? 예. 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최고의 선을 무슨 선이라 그랬어요? 네, 상선이다. 상. 선 중에 최고의 선은 상선이다. 남자 중에 제일 남자다운 남자가 무슨 남자를 그래요? 상남자라고 그런 것도 같아. 상. 이 상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하늘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상선은 예. 약수. 물과 뭐예요? 같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인간의 선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선. 땅의 선이 아니고 땅의 선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과 같다?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은 최고의 선의 즉 무조건적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성령을 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물이 흐르는 것이 법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법이란 것은 상선인 최고의 선,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 그거예요.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말은 사실은 뭐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사랑대로 따라가자. 그 말인데 요즘은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 법대로 해, 법대로! 사랑과는 정반대의 차원에서 법이란 말을 완전히 오해해버렸다. 그 성경에도 꼭 같은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법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의 법은 그 법 자체가 뭐야? 사랑이야. 아시겠죠? 사랑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받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도 법이 있구나. 그럼 법대로 해야지.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죽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은 없으니까 그거를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였어.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벌받기에. 벌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삐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삐끄러진 것이 이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법이란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형법이니 이런 거하고는 뭐예요? 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서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버렸어요? 아, 이렇게 명령하는구나. 도둑질하면 뭐요? 혼나는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예. 네. 네. 그 중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토요일에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날 일하면 뭐요? 죽었어. 사실은. 예. 네.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즘 우리가 율법, 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르다. 율법의 본래 개념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은 뭐를 합니까? 모여서
부처님의 그 대자 대비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법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아직도 그 부처님의 그 사랑 대자 대비를 그걸 법과 같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잘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그건 누구 법을 따랐어요? 에집트의 노예법을 따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예들이 뭐 남의 물건 잠깐 훔쳤다거나 사람들 안 볼 때 뭐 여자를 겁탈했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는 노예 에집트 정부로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집트 백성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냈어요. 구원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딱 되던 그 시점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이란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율법도 그때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그야말로 도덕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자기 백성들을 이제 뭐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만드는 노예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맨 첫 단계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인간이라면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노예 때는 수 틀리면 그냥 죽여버렸어. 도적질하고 강간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아주 기본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여러분한테 십계명을 발표하면 여러분이 열받아 안 받아?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야, 이거 이제 물건도 못 훔치네. 이제 기분 나쁘면 죽여버릴 수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꽤 큰 제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로 살아서 그 수준에 있었다, 이거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50만 내지 200만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150만, 200만 그러면 꽤 큰 민족입니다. 그렇죠? 상당한 민족이에요. 숫자로 치면. 그런데 그 민족은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던 어떤 민족보다도 야만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악했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그 민족을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가 향상시켜야지.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뭐예요? 가장 나쁜 상태 있을 때 그 백성을 선택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겠죠.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은 지금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것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뭐예요? 나 사람 안 죽였는데 나 안 훔쳤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겉으로만 안 죽일 수 있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받았지만 나는 그거를 그 계명을 어떻게 이제 차원을 더 높이겠어. 그 계명은 본래는 뭐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그 계명을 격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도달하면 이제는 계명 율법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지 말라 달라 사람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게 왜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 율법이 필요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패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엇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십자가에서 뭐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왜? 율법이 갈 때 그 맨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율법은 뭐예요? 필요 없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으면 사람 죽여도 되겠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율법의 모든 율법의 어떻게 해요? 끝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모세의 율법들은 언제 주신 거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최저로 낮을 때, 가장 악할 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 모세 율법을 이해해야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이상한 율법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에게 그것이 뭐 법을 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 네. 하나님이 그 말씀 율법을 주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그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이제 소가 제물이죠. 그 제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예. 모세가 이 소의 피를 떠서 대야들에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피의 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주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기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소를 잡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소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은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표하기 전에, 공표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 자, 요게 뭐냐고요? 요게 모세가 그 만든 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 책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걸 낭독해 주는 거죠. 그 시간을 가지기 전에 자 이런 제사가 필요해. 그래서 이 제사는 뭐를 나타내 보여주느냐 하면 모세가 지금부터 이 제사가 끝나고 지금부터 발표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성질을 보여주는 거야. 그 이 성질을 보여주고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야를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일단 뭐요? 보여줘. 율법은 바로 이거야. 이거가 중요합니다. 이거. 율법은 바로 이것이야. 이게 율법이야. 자, 이 제사가 뭐냐. 그래서 이 제사를,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제사를 지냈냐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율법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뭐예요? 소, 양, 염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돼. 예. 그것은 뭐를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 받게 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서 이 제사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계속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건 뭐를 뜻해요? 응? 뭘 뜻하냐면 매일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지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이거 봐라. 이 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자, 그 피가,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이야.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이야.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게 제사예요. 박수 치세요. 박수. 그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박수 치고 싶어. 이거예요. 왜? 이게? 왜? 이 성경의 제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사하고 이 개념이 확 달라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 소위 제사라는 건 다 어떤 거요?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 드세요. 응?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드시고 우리 잘 봐주세요. 돈 잘 벌리게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애들 건강하고 인류대학 가게 해주시고. 지금 교회들에서 이런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제사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 소처럼, 이 양처럼 죽어서 피 흘리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감동적인 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제사 이외에 모든 다른 제사들은 전부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야, 제물을.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만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바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 제사야. 아, 멋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딱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을 공개하겠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꼭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발표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은 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자, 그래서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야들에 담고 또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가 뿌리며, 이제 반은 제단 위에 뿌렸죠? 그렇죠? 제단 위에 뿌렸고. 이 피의 반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피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이제 피 반은 남겨놓고, 자, 모세가 무슨 책을 가지고 왔다? 언약의 책이죠. 그렇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그 내용이 뭐라고?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약속?
방금 제사에서 나타났잖아.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 황소처럼 혹은 양처럼 죽어서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를 우리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모든 말씀은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그 율법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알고 보니까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언약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전자가 왕창 변질되어 있는 우리를 영생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만. 어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야. 신, 우리 누구든지 신을 믿으면 인간은 신에게 뭐 해야 돼? 신에게 자꾸 갖다 바쳐야 돼. 그리스에 가면 신전이 아주 많죠. 온갖 신전이 있죠. 거기 다 뭐 하는 데요? 네, 제사 지는 데요. 무슨 제사? 네, 드세요, 신님. 그리고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다 무슨 신들이에요? 갖다 바쳐, 갖다 바쳐. 많이 갖다 바치면 잘 봐줄 거고 안 바치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무슨 신이요? 조건적 신이야. 조건적 신. 성경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만이 그런 제사야. 그렇죠? 인간 보고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누구를 바치겠다. 내 아들까지 바치겠다. 약속이다 이 말이야. 제사가 약속이야 세상에. 누구 바치겠다는? 자기 아들 바치겠다는 약속이야.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네. 와. 그러면 그런 약속은 우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적 제사는 누가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합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갖다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인간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선성이라 그래요. 이런 걸 대가성.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와이로. 하나님을 모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이로 먹는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알랑방구 뜨는 게 인간이에요. 모든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성경만이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성경만이 하나님이 무선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선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겁니다.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약속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인간이 멸망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죽는 걸 보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야. 박수. 예.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마음을 베푼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분의 성격상 뭐예요? 당연지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뭐요? 모욕하는 거다 이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기 춘천댁은 춘천댁은 하나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던 그때도 이 춘천댁을 위하여서도 구원을 이미 뭐요? 주셔 놓았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얘가 까불어 사타가 뭐가 걸리면 아무 걸리면 그 이미 줘놓은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쇠가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기다리.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예요. 하나님은 쇠가 빠지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내 나에게 약속을 한 줄도 인간은 알아 몰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나 저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저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제가 깨우치니까 또 춘천댁도 깨우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가만 보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좋다 할 때보다 라고 제가 말할 때보다 병도 낫게 해준다 그러면 그때 박수가 나와야 하지. 그럼 어떤 사람이 병이 잘 날까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더 좋아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병이 낫게 돼 있는데 무조건적 사랑은 그냥 그러고 병도 치유하신다. 그럼 그때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거꾸로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하, 내가 내 병 낫는 것보다 뭐를 선물로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 그거를 받으면, 그거를 받으면 병이란 것은 내가 뭐 이렇게 뭐 빌지 않아도 뭐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서 다 해주게 돼요.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자, 그래서 언약의 책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뜻을 자꾸 왜곡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쌍방간에 이건 쌍방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일방적. 인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뭐요? 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계시지.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희들도,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 이런 약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책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는 이 언약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세요?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읽었습니다.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었어. 여기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로 오해한 것 같아요? 명령으로. 예, 우리가. 결국은 그들의 몸에 배인 조건적 성향대로 약속인 것을, 언약인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 남은 반, 피가 반 남았죠? 피를 떠서 백성에게 뭐요? 그랬어. 백성들이 피를, 옷에 피가 젖었어. 너희들은 다 이 피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예요?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613가지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 율법을 딱 10가지로 딱 요약해서 하나님이 이 돌판을,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그 십계라는 영화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모세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위가 있어. 이 바위에다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놈의 새끼들. 그 영화는 십계명을 완전히 명령으로 묘사했습니다. 십계명이 명령일까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돌판,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뭐요? 언약의 돌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라는 약속은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 귀에는 명령으로 보이죠? 들리죠? 그렇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둑질이 몸에 밴 백성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게 약속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약속, 명령은 뭐를 약속하는 걸까?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을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않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 방법은 너희가 그 살인이라는, 간음이라는, 도적질이라는 그런 죄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자신들은 그 죄로부터 너희들 능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어.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죄로 인하여 죽고,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고 성령을 보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이제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명령 아니고 뭡니까? 그러지만은 그 명령이야 보면, 명령은 명령인데 그것은 명령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면 우리는 명령대로 될 수가 있어. 없어. 자,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 인간 사회 상황을 대입시켜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자, 엄마는 아기 보고, 아기 이제 이틀 3일째밖에 안 됐어. 기껏해 일주일도 안 됐어. 애기야, 젖 먹어라. 애기가 젖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은 뭐예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야? 엄마밖에 없어.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젖 먹어라. 애기야, 네가 알아서 젖 먹어. 이게 아니야. 자, 처먹어 하면서 엄마는 뭐예요? 가슴을 부르짖는다고. 그러면서 저 꼭지를 어떻게 아기 입에 갖다 대죠. 그럼 아기가 저절빠리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기 말 잘 듣네. 이제 명령과 약속의 관계를 알겠죠? 그렇죠? 예. 네. 요 명령과 약속이 같아지는, 동일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만 그렇게 돼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그게 동일한 게 돼.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명령이 곧 뭐예요? 약속이며, 약속이 곧 뭐예요? 명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예, 네, 그거야. 자, 그러나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뭐예요? 명령은 명령일 뿐입니다. 명령이 약속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명령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약속하는 건 없어요. 내 명령만 잘 따라 복종해. 그러면 상 줄 거고, 안 따라하면 뭐요? 벌 줄 거다.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명령으로만 받아들였다. 이것이 비극이다. 아시겠죠? 자, 아기야, 젖 먹어라 라고 엄마가 명령했을 때 아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이제 아기가 상당히 컸어. 아기는 우리 엄마가 점먹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라고 믿어야 돼.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 모든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모든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제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저는 이거 옛날에 읽고 골이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내가 과연 하나님만큼 완전해질 수 있을까? 와, 고민이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멀쩡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있어요. 이게 명령이라면 다 포기하세요. 일찌감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럴 때 우리는 박수가 나온다.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고민이야. 내가 하나님만큼 완전해졌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명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위선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가 부족하면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믿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암하고 똑같아요. 제가 뉴스타트 일부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 이제 무조건적 사랑만 받으세요. 병원에서 없앨 수 없는 암은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다 해주실 거예요. 인간이 없앨 수 없는 암을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면 인간이 없앨 수 없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내 자신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프로포즈 해서 참 두 아들을 기쁘게 하고
나는 부인이 왜 안 보이나 그랬어요, 사실은. 딸인 걸로.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부인이 돼. 예. 예. 근데 아마 그동안 왜 아빠가 암 걸리신 줄 좀 아시겠어요? 응? 우리 현 선생님은 모태교인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인 줄을 뭐요? 몰랐다니까. 그걸 다 명령인 줄 알고. 애들한테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을까 말까 여기 오셔서 착 얼굴이 밝아졌어. 전에는 상당히 굳어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벌 받고 뭐예요?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기뻐지고, 자기 온 가족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고, 아빠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빠가 바뀐 거 같아? 맞대요. 아빠가요 맨날 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인마 지옥 간다 이랬으면 애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이고 저런 아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 없지. 그걸 뭐 그렇게 어떡하냐. 네. 이제는 아빠 살아야 되겠지. 아이 뭐 네. 아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아, 좋았어.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사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걱정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만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인 것으로 오해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할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질병의 치유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저녁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 이 약속이 우리들 모두에게 반드시 실행될 것을 믿고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밤도 편안한 하나님 품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품 속에서 편히 자며 치유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